이번에는 메르세데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개많았네요. 아, 귀걸이 어딨어? 귀걸이 펜턴트. 어우, 복잡하다 정말. 역시 엄청나고. 귀걸이하고 펜턴트가 어딨을까. 야, 귀걸이하고 펜턴트가 어땠을까? 귀걸이. 귀걸이 펜턴트가 없나? 알고 보니 올스텟 아니야? 아닌데? 귀걸이 펜턴트 어딨어요? 귀걸이 펜턴트 어딨습니까? 원래 안 끼나요? 레빗 이어링? 아, 이거 귀걸이 펜던트 어디 있는데요? 아, 혼목. 아, 오케이. 19,400. 내용 쓰면 2만 되겠네. 내용 왜 안 사죠? 아, 용사의 여친가? 아, 2만이구나. 아주 복잡하군요. 반지 15% 18% 마이스터링 작은 날라갔네? 혼좀 자기네? 어, 그런 거 같고. 1.5 15% 15% 공삼에. 오케이. 468. 아, 과연 영이야. 영혼의 템이네. 12.39 방무 5% 가이 니짜리 퍼프니 5에 60. 쭉 괜찮고 공작 잘 됐고. 3에 7에 15% 7에 20. 84 에디 공14 6에 33. 15% 토드했고. 5에 42. 카픽마. 아, 카픽마 21% 5에 64. 7, 8에 56. 16성. 16성하고 또 왜 장가 놨대? 할 거면 17성 다 하지. 56. 아쉬운 초 두 줄. 덱은 좀 싸지 않나, 그래도. 케이론 부츠, 퍼프 타일이구나. 115. 덱작이구나. 60. 24, 25, 26, 27, 28. 마이셋. 잘 된 것 같다. 04에 덱 2인가? 12%. 12% 참 싫어하는데. 12%. 방방공? 방모가 높군요. 유니온 좀 돼있나 보구나. 이거 왜 로그로 해놨어? 덱으로 해놓지. 링크 키웠나? 근데 보공이 안 맞는데? 그렇고. 일단은, 아, 이놈의 12%는 또 어디서 나온 것인가. 12%. 참 그래. 12% 좀 아쉽긴 한데. 장갑도 좀 추업이 좀 그렇지. 일단은 에디는 죽음의 길이니까 보조도 좀 그러네. 보보만 있고 두 줄이네. 메르 보조 되게 싸드만.
자, 내가 돈을 모았어. 일단 바꿀 만한 게 일단은 크게 못 움직이니까 그것도 그렇고 일단 별은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어쩔 수 없다. 이것도 별은 일단 달아야 될 것 같아. 좀 아쉽긴 한데 유니크까지 다 뛰어나가지고 이거는 못 움직이고 망토 못 움직이고 장갑은 아싸리 나중에 레전으로 바꾼다고 치고 마이셋 움직이 못 움직이지. 마무리하자. 뭐 이벤트 기다리나? 그런 거 같네. 일단은 이 네 개는 움직여야 되겠다. 별을 움직여야지. 그리고 나서부터는 어쩔 수 없어. 세트가 움직여야 되겠다. 별 달고 장갑 바꾸고 레전 장갑으로 바꾸든지 그런 식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일주일에 보스 잡는 횟수가 있는 게 아니라요. 결정석을 60개밖에 못 팔아요.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마이딩을 버리냐고?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요. 세트 들어가 움직여야 된다고. 이렇게 움직여 다 올렸잖아, 그치? 이거는 여기서 앱소를 가든지 움직여야 돼요. 세트가 바뀌거나 해야 돼요. 아니면 이거 칠성 달 거예요. 터져. 터지거나 별 0대죠. 계속 올리다가 방법은 없어요. 세트가 움직여야 돼요. 아니면 이거 AD 올리든가 아니면 갈아 바꾸든가 방법 없어. 움직여야 돼요. 이거 22성 달 겁니까? 방법 없어. 움직여야 돼.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너무 좀 그래. 이것도 17성 달고 그러기에는 아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좀 추억이 좀 아쉽긴 하지. 이것도 17성 단다고 치면은 그러네. 나머지는 세팅이 올라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세팅이 바뀌거나 템을 다 다른 걸로 해야 돼. 어떻습니까? 만족합니까? 아니면은 뭐 이거 움직이고 나면은 보조 정도 움직일 수 있겠죠? 보조는 상관없으니까 보조 옵션으로 움직인다든지 공포가 부족 공격력 올리고 싶으면은 공포 위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세트의 움직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세트가 움직여야 될 것 같아. 아 뭔가 좀 찝찝하다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좀 찝찝한데 잘